조명 좀 킵시다. 아이고.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네요. 채무자? 후사장 돈은 받았어? 네, 500 받았어, 500. 씨발년 새끼. 아, 징그러운 새끼야, 정말. 아, 병신 새끼. 존나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더라. 일을 막 이거저거 많이 벌렸나 보지. 병신새끼. 아휴 씨발.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남은 돈이 2억 4,800이에요. 오늘 500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 달 10월 초에 양만장 양평에서 주영이랑 같이 편의점에서 바이크 세워놓고 이 새끼 돈 갚네 안 갚네 하면서 그때 기억나요? 저기서 넘어왔었던 거? 강원도 쪽에서 넘어올 때? 거진 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돈 준다 해놓고 이제 안 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몇 시까지 계속 늘리고 하는 바람에 그날 아무튼 그래가지고 2천만이 딱 들어왔는데 그날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로 뭐 다음 주에 얼마 해가지고 다 채우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200만원밖에 내가 못 받은 거예요. 맛이 가죠. 그래가지고 장난 그만 치고 이제 시간 그만 미루고 걔 족간 소리 그만하고 맨날 구라 그만 치고 네 돈이 어디서 나온 거 나 관심 없고 내 돈이나 빨리 쳐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갚는 것도 아니고 싶어. 사기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진짜 그 돈이 나올 데가 없나 보다. 그냥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해서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입금을 하고 그랬는데 입금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딱 그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입금 안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아 그 뭐 승인이 뭐 떨어졌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개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고. 그래서 개 쌍욕 박았죠. 장난치냐고. 어? 네가 지금 나한테 그 2천만 원 준 이후로 200만 원밖에 안 줘놓고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내가 한 번도 전화로 너한테 이렇게 개 쌍욕 박으면 소리 지른 적 없지. 어? 너 두고 봐. 응? 더 이상 너한테 안 속아. 네 그러고 200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시간 미루다가 결국 오늘 어? 한 번에 줄 수 있다고 네가 호언장담했었잖아. 결국은 네가 이렇게 만들었네. 어? 넌 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아, 지금 당장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꾸 간을 보는 것 같아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딜이었냐면은 원래 오늘 이제 5,300만 원 딱 이제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억에 대한 거는 12월 말 해가지고 이번 연도 안에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니까 오늘 그 돈을 난 어차피 못 받을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결국은 내 말대로 이렇게 됐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도 지겹고 그만하자. 지친다. 네가 뭐 돈을 주기 위해서 먹어 저쪽 해주세요. 뽀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여지껏 해왔던 거짓말 있고 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뭐 참을 수가 없다. 어? 네가 그래서 새로 생각해낸 그 개 안녕 여신니까. 아, 장통이 어서 왔나? 장통입니다. 오늘도 자리라는 것을 혀도 그래. 장통이 항상 매일같이 100개 싸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나이다. 고맙고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내 얘기 다 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 5,300이 남았잖아. 원래는 5,500이었고 원래 7,500이었지. 저번 달 초까지 해가지고 그날 어떻게 해가지고 저 방송에서 제가 아예 그냥 협박을 하니까는 2,000 딱 입금하고 지가 찔리는 게 있겠지. 나한테 했던 그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내가 싹 다 까발릴라 그랬거든. 되도 않는 그 그래프 조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새끼는 지금 14억을 갖다가 뭔 짓을 했냐면은 그 자기 회사에 이제 투자한 척 해놓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 사비로 쓴 거야. 이게 뭐냐? 특수경제사범이에요. 10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형사합니다.
형사 플러스 민사기 때문에 이 새끼 무조건 빵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다 필요 없고 네 갚을 의지 있으면은 나는 저기 안 할 테니까 빨리 갚아라. 어. 그래도 지금 이 새끼가 지금 14억 중에 대표님 남편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어 왜? 아 캠 프레임? 어. 아 프레임 60 아니야. 어 이거 내가 할게. 랄프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들. 60으로? 잠깐만. 어. 아이고 화질도 그지네. 어. 어 됐어 이제 60이야. 어 알았어. 어. 바탕하면 뭐야 씨. 아까 너무 잘생겼어. 형님 반갑습니다. 고생 고맙다.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그 14억 중에 지금 10 그 18세키 주마다 500? 아 잠깐만 들어봐봐. 아 이제 전자는 잠깐만 꺼놓을게.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딱 이 사실만 정해야 되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저 14억 중에 11억 4천 200을 갚은 거였죠. 맞죠? 네, 11억 4,200. 그러면은 아닌가? 11억 5,200이죠. 아니, 11억 아, 10억. 14 빼기 14억 빼기 지금 남은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억에서 2억 5천 300을 빼봐요. 어. 응? 빌려준 거 아니고 사기 먹었다니까. 내가 미쳤다고 14억을 저기래요. 유튜브로 그동안 번 거 싹 다 그냥 갖다 한 거예요. 어. 11억 4,700. 예. 그러니까 지금 11억 4,700을 갚은 거죠. 11억 4,700을 갚았고, 이제 남은 게 2억 5,300이었어요. 2억 5,300. 예. 2억 5,300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500을 갚은 거예요, 오늘. 원래는 이제 2억 딱 남겨놓고, 5,300을 아예 갚기로 했었어요. 저한테 오늘 다. 모든 돈을. 말이 안 되지. 애초에, 아이, 씨발, 그럴 거였으면, 어, 돈 될 때마다 빨빨 갚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잔대가리 굴리고 기교를 부리더라고. 승질이 그냥 확 뻗쳐갖고 그냥 오늘 개 쌍욕을 박았죠.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처음에 딜을 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오늘 그냥 2천만 받고 어? 다음 주에 해가 오늘 2천만 받고 다음 주에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받을 건지 뭐 이렇게 정하라는 거야. 족가고 있네. 어? 다음 주에 5,300 그거 니 어차피 못 갚을 거 다음 주로 또 미루려고 하는 게 뻔한데 개새끼야 장난하냐 나랑 지금? 야 이 십새끼야 나 장난하냐 지금 너 지금 나랑? 족간 소리 하지 마 빨리 이천 쳐 갚아. 그러니까는 아 내 지금 또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개 쌍욕 박으면서 그냥 계속 그냥 해버렸어. 그랬더니 아 잠깐 기다리지 한 시간 동안 구해볼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다 구라였던 거야 모든 것이. 이 새끼의 삶은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나는 것 같아. 지금 아버지 이름 팔고 병신 새끼, 어? 그 나이 처먹고 안쪽 팔린지 모르겠어. 버러지 같은 새끼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면은 진짜 뭐 기가 막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항구하고 있는 건 내 돈을 받기 위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주차장 앞에서 오더라고. 한 시간을 기다리래. 한 시간 다 기다리고 나니까는 전화 계속 하니까는 20몇 통 하니까는 그때 전화를 꺼버리더라고. 어 전화 껐지? 그래 알겠다 개새끼야 넌 돈 두고 보자. 나 지금 집으로 간다. 어 돈이 나올 거였으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었으면은 저기 하지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어? 여기서 주차장에서 한 시간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씨발 나 장난 아니야 했더니 그렇다고 또 가면서 전화를 한번 또 걸었더니 그땐 또 전화가 또 신호가 가요. 지금 돈 구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존나 이렇게 또 막 또 그렇게 그래도 전화를 받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10분만 더 기다려달래. 다시 차 돌려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10분이 또 지났는데도 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아 나 씨발 그냥 간다. 어? 그냥 꺼져라 그냥 개새끼야. 두고 보자. 그러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내려갑니다 하고 전화가 또 온 거야. 왔어. 왔는데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씨발 살 다 빠져갖고 그냥 어? 얼굴이 그냥 많이 상해있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나 보지 병신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좀 믿어달라. 내가 진짜 안 갚는 새끼가 갚는 새끼가 있는데 난 그래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지금 14억 중에 11억 얼마 이렇게 갚은 거 진짜 쉽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왜 거짓말을 치고 자꾸 뭐 얼마를 줄 것처럼 이렇게 했다. 결국은 500만 원 들고 와갖고 지금 나 장난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아 다 밥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해라. 일주일마다 500만원씩 주겠대. 그럼 다 하면 50번인데 50주가 지나는데 50주 동안 매주 일주일마다 500만원씩 줘가지고 내년까지 넘기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 거야. 오케이 좋다. 네가 진짜로 갚을 의지가 있고 네가 매주마다 500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라. 어? 그렇게 해라. 이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원금만 딱 받으면 끝나요 저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어? 그 니를 믿은 내 잘못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500씩 주기로 했고 오늘 500만 받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계속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딴소리 하거나 그러면 나 이 동영상도 풀 거고 니랑 통화했던 거 풀 거고 니가 나한테 사기쳤던 방식 풀 거고 니가 회사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내가 여기다 싹 다 얘기를 하겠다. 오케이 진짜 다 하겠습니다. 알았어. 영상도 딱 찍고 얼굴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예. 네. 나도 이제 더 이상 막 저기 하고 싶지도 않고, 예. 몰라, 씨발, 회사를 다니는지 뭐 하는지. 내 알바 아니고 그냥 돈이나 쳐 갚아. 개새끼야. 자, 그걸 믿어, 안 믿어 하면 저를 바보 취급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도 속 시끄럽고, 이 새끼랑 그동안 싸운 거에 생각하면 나도 지금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기분이 더럽고 족같은데 방송을 그래도 내가 켰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솔직한 말로다가 어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 좀 들어달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11월이 또 이제 왔고 예. 그래서 좀 마음은 시끄럽지만 어쨌건 집에 와서 또 멘탈 잡고 다 잡고 그렇게 해야죠. 해나가야죠. 예. 개인 그건 그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줄라이 31스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성분이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건 그러니까 나도 그건 인정을 한다 이거야. 14억을 가지고 지가 그냥 땡전 한 푼 안 갖고 그냥 튀어버리려면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살 거고 어? 그냥 깜빵 가기 싫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까지 계속 갚은 거야 여러분들. 뭐 이게 좋게 보라는 건 아니고 어쨌건 근데 그건 그거고 어림없지 다 받아야죠. 우리 코 딱딱딱이 뽀뽀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죠? 내 마음도 이해가고 예. 깜빵 가면은 존나 오래 살겠죠? 특수경제사범인데 회사 돈 갖다가 지 사비로 갖다 썼으니까 예 미친 짓이죠? 예. 아, 안 나오면 그냥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경찰서 직행이야. 변호사 직행이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가면 이제 수요일마다 돈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 연락하지 말고 수요일마다 그때 제때 딱 갚고 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 죽여버리고 싶다. 솔직히 너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나 진짜 너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확 그냥 걷어차고 싶더라고. 그냥 가슴팍을 그냥. 근데 또 불쌍하게 또 이렇게 앞에 갖고 또 이렇게 막 이러고 또 서 있더라고. 아 병신 같은 새끼. 패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 잘못이 되니까 또. 예.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 아무튼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함부로 뭐 유추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요 얘기는 이제 수요일 되면은 코트야 돈 받았냐로 시작합시다. 예. 예, 받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그냥 싹 다 그냥 갖다 적을 해야지. 이제 다른 얘기하시죠. 저까지 스트레스 받네요. 18. 예, 미안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또 방송할 땐 또 방송할 때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고생해서 이제 목요일인데 더 방송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 뭐냐고 그냥 뭐 일단 노가리 좀 까고 여러분들한테 좀 풍 좀 뜯고 그러고 시작해야지. 골빈벨 썰이나 풀어주셔요. 골빈벨 뭐 썰풀 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늦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BJ분들도. 근데 솔직히 오늘 나갔던 BJ분들 거진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살던 분들인데 이게 지금 저 아 진짜 그 서울의 그 교통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영아 그냥 차라리 바이크 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뻘랄랄랄랄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서 뻘랄랄랄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머리 스타일도 망가지고 또 화장도 하고 그랬는데 또 헬멧 썼다 벗었다 하고 막 그러면은 좀 망가질까봐 저희가 바이크 안 타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바이크 타고 갈 거예요. 구라가 아니라 차라리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만지고 거기서 차라리 화장을 고치고 말지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앞으로 그냥 강남에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출퇴근 시간에 껴있다 차 타고 안 갑니다. 바이크 타고 가서 바이크 박스에다가 그냥 샴푸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머리 다 감고 이렇게 하고 거기 준비하고 차라리 그렇게만 하는 게 맞겠어요. 아 두 시간 넘게 걸리는 게 이게 진짜 지옥이더라. 지옥. 예. 지옥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 차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바이크 타고 가려고. 바이크 타고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느냐. 40분 컷이죠. 강남까지 40분 컷입니다. 존나 빨리 가죠. 예. 주영이 오늘 외모 칭찬 많아서 어깨 뿡 들어갈 것 같은데 슬슬 기강 잡으시죠 형님. 주영이는 귀엽게 생기고 또 보면은 하나하나 딱 보면 이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영이가 키가 존만해서 그러지. 주영이 이뻐요. 인조미가 없잖아. 그래서 밥은요 아저씨? 쪼쪼 먹고 왔나요? 아니면 쪼쪼 먹을 건가요? 쪼쪼 먹어야죠. 예, 밥 이제 먹으려고 이제 시키려고요. 근데 아까 왜 주영이가 대표님이라고 한 거야? 성지상사 시즌이노? 몰라. 그냥 주영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 주영아! 뭐 먹을 거냐고? 와서 좀 같이 고르자. 나 지금 이거 지금 방송도 해야 되고 고르는 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네 폰을 갖고 와봐. 네 폰 배달의 민족 자체를 우리 걸로 아예 내 걸로 아예 바꿔버리게. 그럼 쉽잖아. 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뭐 빵을 먹을지 육회 같은 거를 먹을지 연어 육회 이런 걸 먹을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어제 좀 일찍 간 거 여러분들 제 마음에 어떤 그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제가 어떤 걸 의도하고자 한 얘기는 아닌데 어제 내 빗자 조조 안 되나요? 어제 방송하기 전에 내가 딱 화면 꺼놓고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 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갔잖아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 어제. 방종하고 나서 침대 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800명이 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뭐야 옷 왜 그래? 초록색이랑 이따 갈아입게. 주영이 지금 계속 점점 이뻐지죠? 살 빠지고 있어요. 홀쭉해지지 않았어요? 필라테스 다니고 또 강아지 데리고 또 산책하고 집에 와서는 또 이렇게 짐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 여자야 하이. 여자. 곱창? 작고 소중한 주영. 배달 삼겹. 주영아 진짜 예뻐졌다. 근데 역시나 재미는 없더라. 오늘 나 오늘 뭐 했다고? 살 빼서 코드한테 주입하는 거임. 왜 혼자 살 빼? 주영이 겁나 이쁘당 반가워홍. 오늘 좀 예뻐 보였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가 살 빠져서 그래. 말했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희열 느끼지 않아? 보람도 느끼고. 오늘 일부러 가기 전에 일부러 운동 갔다 왔거든. 붓기도 빼고 가고 싶어가지고. 코트가 먹을 거 빼서 먹는구나. 힘내. 그동안 오빠는 국밥 시켜 먹고. 저 형은 이제 살 빼도 글렀어. 근데 나는 오늘 오빠 방송 그 보는데 되게 괜찮던데? 멋있었어. 나도 알아. 어. 남자답고. 오늘 마동석 같았잖아. 예뻤어. 양달보라 문제지. 아니 근데 유난히 오늘따라 너무 작더라. 선님 아대바님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친구가 나 이거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너무 웃긴 거야. 카페에다 올려봐. 아니 여러분들도 다 보신 거예요 어차피. 카페에다 올려봐. 아, 그거 인스타... 나서 카페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아 이거 아까 올려주신 거 그거 멘트 이러면서 올려주신 거 그거야. 봐봐 그러면. 어. 그 오프닝. 어, 붙인 거예요. 마동석은 시뻘 마장동 정육이지. 지은 리을 하지 마세요. 흑인 귀신 그 자체드만 쥐팔로마. 4K 카메라 앞에서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 이 사람들아. 짐승 개돼지 새끼도 짐승 개돼지 새끼래. 시발놈이 말 존나 심하게 하네. 밖에 나가고 지금 돈 받느라 개 고생하고 지금 완전 깃빠지 깃 존나 빨리고 하는데. 이거 키가 무슨 아니 아 키만 보면 돼. 말씀드리되 퇴근 시간 8시에 부르는 거는 왜요?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예, 지금 정말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몇 시에 출발했어요? 5시 출발했죠. 아 그래요? 네. 어허. 아 늦게 출발한 건 아니군요. 얼굴에 저렇게 나오죠? 아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어 요즘 충격적인데요? 아 거울을 안 보시면. 아 그렇군요. 근데 예. 나는 솔직히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이거. 왜요? 왜요? 왜? 좀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머리도 잘 만졌다 생각했어 진짜로. 나 미쳤나? 길을 한번 잘못 들었어요. 저를 누가 했나요? 랄프가 했죠. 아이고 랄프 오늘도 랄프 탓으로 또. 그렇죠. 아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어떻게 좀 공방하라고 제가 맡겨놨더니 이제 네네 연애 전선에 불을 또 피웠어요. 그러게요. 아 저기 예 이렇게 이어질 나 키 봐봐. 네. 아니 진짜 나 저 정도로 작은지 몰라서 저 평균치 봐. 범프리카도 있고 아직 안 간 뭐 사람도 기광이도 있고 하는데 그죠. 범프도 갖고 뭐 필메도 갖고 있는데 당신만은 좀 더 늦게 갈 줄 알았는데 네. 아 이렇게 사람님 모르는 거예요. 옷 때문에 그런가? 얼굴이 어두워 보였네. 일부러 늦게 간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요? 예 최근 씨 뭐 인기 많잖아. 제가요? 네네. 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예. 저 충씨 아직 꽉 차네요 저희 진짜. 자 옆에 있는 그러면은 또 우리 화정님에 이어서 제 2의 저 숨소리 진짜 심하네. 진짜 난쟁이 똥자루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는 주영이는 근데 죄송한데 누가 지금 콧바람 넣나요? 저희 그 마이크에 콧바람이 들어오는데 숨을 좀 들숨 남숨 좀만 조심해 주시고요. 주영 코트 저거 멋지다 한 건 미친 거 맞고요. 최근 지어진데 코트가 큰 거예요. 죄송한데 돼지 소리잖아요. 자제해 주세요. 아 제가 입으로 숨쉬었는데 코에서 바람이 좀 샜나봐요. 아 미안합니다. 신난 거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자제해 주시고요. 아 저 주영 스트. 네.
네. 제가 아는 주영님은 사실 이렇게 지각하는 분이 아닌데 연상 보기리가 바빠 맞나요? 아니 연이가 애견 되는 연상의 동생아요? 진짜 연상 좋참 계속 참나네요 형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왜요? 진짜로 아 왜 그래요? 예. 자기 여자친구도 이렇게 디스를 해. 아 좀 방송적으로 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이제 성장하겠죠. 아니 주영스타 네. 내 남친 윤태현 칭찬 한 번만 할게요. 내 남친 윤태현 이럴 때 참 너무 사랑스럽다. 일단은 방금 이제 늦어서 네.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뭔가 네.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뭔가 저를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아 이런 리더십과 카리스마. 네. 정말 인간적인가요? 중간에 참지 못하고 네. 시발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 급발진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도착해갖고 이제 시발 소리 나오더라고요. 왜요 왜요? 아니 진짜 너무 막혀가지고 아니 본인이 늦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차에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저기 형 진짜 뛰었어. 아 뛰어왔어요. 대박 진짜 뛰었어요. 윤태형이 뛰었다 이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뛰었어 맞아요. 폭발함이 지금 아 네. 아 우리 또 유산소리 했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고요. 두 얼마나 칭찬할게요. 커플 사이에 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좀 침착함에 나는 멋있었거든. 나는 왜냐면 저는 그런 상황이 엄청 짜증 많이 내는데 아 근데 화낸다고 달라질 게 없어. 랄프가 운전을 아줌마처럼 하거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줌마처럼 한다는 건 뭐야? 그 정도 아닌데. 끼어드네. 들어가. 들어가. 야 아니, 좀 빨리 좀 가. 네가 아니, 자꾸 양보해주니까 앞에서 다 껴들잖아. 아 이건 껴줘야죠. 지 혼자 무사 태평이요. 이런 비행신 순간 그러면서 자꾸 아 내비가 오늘 이상하네. 내비가 좀 이상한데 오늘 내비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아. 아이 좀 오, 표정 내비 들어. 저기 하지 말고 빨리 가기나 해. 나 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엄마 아빠 눈치 보는 딸 되는 느낌이었어. 연기 멋있다고. 주영이나 나나 좀 약간 라이더 스타일인데. 나도 엄청 막 하긴 하지. 근데 잠깐만 생 포장 쭈꾸미는 뭐야? 생으로 포장을 해준다는 거야 쭈꾸미를? 너 어제 각다귀한테 까불지 말라고 했지. 당랑권으로 맞는다. 생. 형님 그래도 날 뿐은. 면허는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이 명진재끼야. 오빠도 면허 있어? 근데 면허 없이 운전하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아 이제 뭘 아 배민 원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뭘 시켜야 될지 일도 모르겠네. 근데 오빠 저렇게 보니까 우리 얼굴 크기 차이 쩐다 저거. 저 공방하면 왜? 그치? 아 이거? 응. 뭐야? 그냥 네가 되게 찌만하네. 네가 찌만하고 나랑 군이랑 키 똑같고 그거지. 난 내가 얼굴 작다 생각 안 해. 엄청. 코트백 81인데 기차 이외 개나는 거냐? 개소리야 옆에 있을 때 저긴데. 그 군이는 구두 신었잖아. 둘이 보면 키 똑같아. 그냥 뭔 소리야? 시켜 어차피 다 군이가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나와 있어서 더 커 보여. 맞잖아. 둘이 서 있는 거 좀 볼까? 얘가 좀 앞에 나왔잖아. 부장님에 이어서 제2의 또 시집을 가지 않을까? 81. 나 신검 받을 때 키 자체가 81이 떴어요, 여러분들. 키가 마이너스가 있어? 감동란은 키 한 167, 8 정도 되지 않나? 딱 보면 알아. 맞을걸? 여캠들 얼굴 방부제 냄새 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내가 나이가 많더라. 동안이잖아 대신. 동안이고 또 그렇잖아. 주영이 오늘 별로 안 꿀리던데? 그리고 이거 주영이 얼굴 나온 게 인조미가 없어. 얘는 코만 들창코지 다른 데는 다 자연스럽게 저기 하잖아. 감사합니다. 메뉴 나도 볼까? 못 고르겠으면? 야 이거 보면서 지금 30분을 이러고 있네. 아니 후보로 줘봐 그러면 고를게. 나 오빠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직 확실히 몰라서. 들창코드 많았고
너는 마늘 코잖아. 특수 코끼리 모였네. 육회는 좀 에바 같은데. 육회 은근 자주 먹는. 아니 뭔가 좀 볶음류를 먹을까? 어 나도 그런 거 먹고 싶어. 그지. 아까 쭈꾸미도 나쁘진 않았거든. 아 너무 비싸더라고. 오늘 받은 게 이거라서 오늘 어쨌건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어 양양님 어서 오세요. 어 양양찡 하잉. 너는 메탈 슬러그 외계인 코잖아. 그게 뭐야? 재미없어. 도리탕 어때유? 도리탕. 마늘통닭 먹자. 설공주와 드워프도 아니고 마늘코와 들창코네. 마늘쫑닭.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구도로 통닭 알아? 응 체인이잖아. 그거 저기 안에 저 누룽지 들어있는 거? 응응. 맛있어 그거. 마늘코 여기서 그런가? 샤브샤브 여기서 먹기 힘들죠? 가서 먹어야지. 이따 옷 갈아입을게요. 이따 먹을 때는 옷이 초록색이라. 여기다가 이거 시키고 닭껍질 튀김? 아 에바 살 존나 쪄 이거.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까 일어나서 필라테스 갔다가 씻고 준비하고 바로 그거 갔다가 온 거야.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 쌀떡 요거 맛있겠네. 부산 국제시장 가가지고 배워왔대. 괜찮겠네. 남은 거 뭐 뭔가 좀 더 부족한 거 같으면은 저 불닭볶음면 해 먹으면 되잖아. 응. 어, 이따가 수유해줄게. 지금 힘이 없어. 진짜 오늘 역대급 너무 힘들다. 진짜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우와. 아이고 진짜 고맙다. 좀이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양양찡이 봤구나 방송을. 어 양양찡 나이도 나이도 고마워. 마음이 참 착해. 보면은 여자 팬들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아. 어 그다음에 50개도 주셨어. 응? 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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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500개야. 오, 줄라이.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도 왔었잖아, 줄라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여자 팬들 여자 팬들이 풍선 쏴 주네. 뭐야? 뭐야? 이소 아직 학원 다니는 중이에요. 아, 이미 시켰어요, 여러분들.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랑 구도로 통닭이라 그래 가지고 누룽지가 있어요. 불판에다가 이 쇠 철판 같은 데에다가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딱 쓱 놓고 그 위에다 통닭을 덮어요. 맛있죠. 예. 저는 이따 그러면 음식 오면 오겠습니다. 아 그냥 와서 앉아있어. 뭐 어때. 아니. 아 그거 정말. 그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안 사람이 좀 저기 좀 옆에서 보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이가. 영양제 먹었어? 영양제? 응. 어 먹었어 아까. 잘했어. 아 우리 SA쿠 났네. 간만입니다 고트행님 두영님. 반가워요. 어서와요. 아니 우리 SA쿠는 저 쿠니방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지? 응, 쿠니 팬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일주일간 쉬었더니 팬들 기강 못 잡아가지고 여기저기 외화 유출돼갖고 내가 진짜 이번에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바다라고 있어요 바다라고. 내가 봤을 때 이제 안 올 것 같아 걔는. 이미 거기에 빠졌어. 어, 아니야 그 문방에도 있었어. 와 있었어? 문방이 아니고 합방에도 있었어. 응. 아 진짜? 응. 그렇다면 다행이네. 어, 치치 이거 하는 게 오빠가 불렀을 때 내가 대답하면 강아지가 짖어요. 왜 그럴까? 그 응라고 대답하는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어, 주영아 이거 부를 때? 응. 그거에 내가 대답하는. 소식도 먹자. 아이고 우리 줄라이 써리원스. 안 그래도 오늘 그거 샀어요. 과일 많이 샀어요 제가. 오, 여자 팬들이 아주 그냥 저 시원하게 사주네. 고맙네 진짜. 맞습니다.
이런 온정을 언제 느껴보겠어. 너 때문이다. 이 너 때문이다 이거는. 야 옷도리 좀 갈아입고 와라. 주영이는 이제 내일 저기 하죠. 그 저 뭐야 필라테스 갔다가 또 면허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아 저기 학원 가갖고 계속 또 미라주 타고 계속 한 시간 동안 또 뺑뺑이 돌다 올 거예요. 바이크 여행 방송도 언제 하나요? 하, 나 일본이 가고 싶네요. 일본이 가고 싶어. 일본 바이크 실어 갖고 예. 일본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 질차준 행님하고 두영계의 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원래 소비하나는 가성비 중 고순이들이 많았는데 흐뭇하네요. 그 저기 마일이 걔는 이제 안 오겠대. 그냥 유튜브로 보겠대. 미안하대. 그래서 그냥 답장 안 했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뭐 그 붙잡고 뭐하고 한 다음 그게 어차피 방송이라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흘러가는 사람들 흘러가고 남을 사람들 남게 되고 모래와 자갈이 나뉘듯이 그렇게 뭐 남게 되는 사람들은 남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제 뭐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제 채팅창에서 너무 자아를 드러낸 게 나는 꼴보기 싫었고 또 마일이는 마일이 나름대로 자기를 자기한테 자꾸 시비 거는 애가 있는데 그걸 차단하면 되거든. 그 사람 채팅 안 보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냥 그 사람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거든 보통은. 자리옵니다. 10시 1분. 아이고 우리 에저테인먼트 100개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무시가 최고야. 무시가 최고야. 무시가 내가 어제 강퇴했잖아. 채팅창에서 좀 자아 좀 드러내지 말라고. 아이고 파워 형님 어서 오세요. 좋아 빠르게 가.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현타가 온 거겠지. 아무튼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예, 그게 맞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예, 저는 저도 이제 붙잡지 않으려고요. 나 이제 형 방송 안 오게 안 올 거야. 뭐 나 이제 뭐 그냥 유튜브로만 볼게요. 그럼 그냥 가라. 알아서 가. 안 맞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자. 약간 이렇게 쿨해져야 될 것 같아. 그래 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앉아가 바로 꺼져.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년 체험판 시청 청산하고 시청료 결제합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겨울에 일본은 오토바이 타기 힘들 텐데 눈 쌓여 있고 땅 얼어 있고 그냥 눈 맞으며 온천 여행이나 가요. 난 꺼지라 해도 올 거야 형아야. 아이 트릉이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 우리 코롱뱅. 코뱅뱅. 그거 잡아달라는 건데 그럴 거면 잡아달라 없시다들 거 참. 그렇지 그게 맞지. 우리 에전테이 에전테이 고마워. 웬일이야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오늘 저 방송을 하고 그러고 오늘 저 아 아니다 너 그거 있지? 나 혼자 갈게 그냥. 반계리 은행나무. 너무 가고 싶지 않니? 그냥 내가 가고 싶다니까 응응 이러는 것 같아. 아 나도 가고 싶은데 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싶은데. 오 우리 레오야 고맙다. 아이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형 지금 머리가 여기 지금 완전 그지존이 생겨. 형 머리 많이 길었지? 조만간 좀 머리 좀 자르러 가야겠다. 주영이 데리고 갈게. 가서 뭐 차 한잔 하자. 너도 와이프 데리고 나와. 넷이서 그냥 뭐 저 뭐야 뭐 밥이나 함께 하자. 형이 밥 사줄게. 내 전용 그 헤어 저기잖아. 아 보자. 그건 싫어.
싫어? 좋으면서. 오늘따라 진짜 예빈이 같네. 오늘따라 진짜 주영이 예빈이 같아. 안 돼요! 몇 개면 불러줘. 그런 거 안 해요. 네. 어떻게 고트를 싫어할 수 있어? 바로 병열구처럼 죽여도 살아남아 줄게. 공깍지 보소. 주영이야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그 외모 포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한 덕이죠. 오랜만에 낭만 있게 상남자의 솔로 발이 방송 하시죠 혼자. 이런 비영신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오늘은 그럼 반개리 은행나무를 가죠. 네, 거기 평일날 가야 되는데 주말에 가면 사람 존나 많대. 오늘 평일, 그래 평일이네. 그 천연기념물이더만. 영상을 못 봤지 너? 응. 영상을 보여줄게. 어떤 규모냐면은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나무야. 우와. 아니야, 이게 아직 놀라긴 일러. 이게 1년에 한 번 가는 거야, 주영아. 은행나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야. 나무그루가 하나야, 그냥. 하나야. 겁나 커. 개 크지? 올해는 혼자, 내년엔 둘이. 이봐라. 미쳤지? 800년 됐어, 800년. 세계수야, 세계수. 같이 가고 싶은데 그게 운동도 있고 면허학원도 예약이 있어서 취소를 못해. 무지하게 크지? 똥내 비긋비긋. 그 은행 똥내니 뭐니 낭만 뒤져가는 소리 좀 그만들 허시고. 근데 요즘에 똥내 잘 안 나던데? 아무튼 똥내가 나건 뭐라고 하면 펜스로 다 쳐져 있잖아. 은행 나무가 있는데 굳이? 와, 저게 벌레가 몇 마리야, 씨벌. 그래서 저기를 오늘 가야겠네.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하니까, 평일이고 하니까 오늘 갔다 와야겠네. 오늘 갔다 오고 어제 안 그래도 같이 발이 가자고 팬이 풍선 쏘면서 단톡방 들어오고 그랬는데 글마랑 이렇게 몇몇 해가지고 같이 갔다 와야겠다. 아니 주영이는 일정이, 면허 따야지. 일정이 나도 이제 주영이 뒤에 타고 태우고 다니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발이 솔방 좋은데 왜 그래?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아 그리고 나는 오빠가 좀 혼자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랬다가 얼마 전에 월미도에서 나한테 겁나 뭐라 그랬잖아. 언제? 카톡으로. 사모님 면허 떨어진 거 맞아? 오빠 혼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집에 있는 나도 좀 생각해줘 하면서 나 솔직히 서운해 그랬잖아. 아 집에 있는 나도 생각하... 그게 아니라 오빠 혼자 있는 거 너무 좋고 천천히 와도 좋은데 연락 한 통 없는 건 서운해 이렇게 했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나 혼자서 집 이사하고 있었는데 그날 말하는 거지? 나 이사 6시간 내내 연락 한 통 없는 거야. 6시간 내내 나 혼자서 다 옮기고 하는데 그거는 할 말 솔직히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젤리를 깐 거잖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 처음 이런 걸 처음 해보거든. 젤리가 서로 간에 이제 위치 보이게 하는 그거예요. 라이더들이 많이 쓰는 거고, 아 이쯤 왔구나 약속 장소 정하면은 아 야 어디야 어디야 하는 것보다 그 깔아가지고 친추해 놓으면 서로 그 저기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 저기를 위치를 GPS 상으로 요즘 아 이쯤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아닌가 이런 걸 어플 처음 깔아봐서 사실 내가 뭔가 보면 오빠를 감시하는 느낌 같아서 솔직히. 아 이거 인싸 어플이야 젤리. 근데 라이더 감시 어플이 아니고. 주셔가지고. 형님 무슨 상남자가 젤리입니까? 봐주시죠. 아니 젠리
Z-E-N-L-Y 젤리. 이게 젤리야, 젤리. 어. 아니 내가 가방에 리아즈와 둘 안고 집착 어플이 아니라 이게 바이커들 사이에서 막 세네 명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갔어. 갔는데 와인딩 코스 싹 지나갔고 어 왔네 왔네 이렇게 하는데 야 좀 안 오는데 뭐하지? 몰라 오고 있겠지? 근데 한 명이 낙오돼갖고 사고 나갖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젤리로 쓱 보자 그래. 젤리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어. 야 사고 났나 보다 돌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젤리를 깐 거야. 오빠가 깔려고 한 거고 나는 이런 걸 몰랐어. 근데 이제 그날 리아주와 이제 가방이 없고 혼자서 하다가 이제 막 라이프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라이프님 가고 나서 갑자기 혼자서 정리하는데 약간 서럽더라고. 근데 오빠가 나부터 이제 연락이 한 통이 없는 거야. 이제 오빠는 근데 이사 천천히 하라고 이제 비워준 건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라도 궁금하게 해주길 바랬던 거지. 그래서 나가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말 많다. 그러니까 뭐라 한 게 아니라고. 10초 동안 머릿속에 생각하고 좀 10초간만 얘기를 해. 아니 오빠가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뭐 그래서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거 좀 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아니 내가 집착한 것처럼 오빠 말해서 그렇지. 아, 집착 안 했어. 집착 어플이라고 해. 그걸 또 채팅창에 또 간단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그랬잖아. 월미도 갔는데 뭐라 했잖아라고 하길래. 아, 그거. 어, 나는 오빠 나가서 혼자 있는 거 이 시간 존중한다니까. 근데 솔직히 방금 했던 그걸 왜 꺼냈냐면 그냥 한 거야. 나는 완전 그냥 중요해. 하는 말. 아니,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야. 그래야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잖아. 이해를 못 하니까 저렇게 불어주는 거잖아. 야, 이 개새끼야. 주영이 기분 안 나빠하네. 주영이 많이 성장했지. 형님 사랑합니다. 된장통 보여주세요. 100개로는 안 돼요. ESFP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 아, 네 위치. 아, 닥쳐. 시끄러. 말이 너무 많아. 이제 한 줄 요약만 연습하면 완벽하다 여자야. 그래. 암튼 혼자 나가서 논 걸 뭐라고 한 적 없다. 말대꾸 못해 속마음. 주영이 왜 항상 긴장 상태냐고? 밥도 안 먹고 오늘 하루 종일 저기 했으니까 그러지. 필라테스 다녀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집에서 샤워하고 준비하고 애들 산책시키고 쉬운 줄 알아 그게. 어, 이 조그만 몸뚱아리로 그잖아. 어, 그래도 저 주영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아요. 형님 오늘따라 네. 정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 오늘 약간 아이유 느낌 나노. 아니에요. 내가 사실 오늘 그 다른 때 같았으면 혼자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그러는데 옆에 앉혀놓은 이유가 오늘 이뻐. 아이 좋아. 야! 이 꼬리 올라간다. 웃음 참았다. 아! 콧물 튀었다. 코트 형님 10년째 팬입니다. 10개 쏩니다. 여자가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택한 서방이다. 응? 안 서운한데? 58,000 박 한 번. 솔직히 우리가 서로가 존경스럽겠다. 서로 각자 열심히 사는 거 같아 보기 좋네요. 노래 안 하냐고? 노래 못 하자. 혹시 노래는 안 하시나요? 아 해드릴게요. 11년차 팬입니다. 11개 쏩니다. 우와 1년에 한 개씩이란 얘기잖아. 어 뭐라고 하셨어? 11년차 팬인데 팬가입 한다고 11개 쏘네. 목조가리 없는 새끼. 맹금류님이 쓴 건데? 응? 맹금류님이 쓴 거야. 맹금류가 쓴 거야? 어. 이런 개새끼. 어, 나도 내 거 인이어 갖고 올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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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은 거야 주영아. 나 오빠 제, 오빠 노래 제대로 듣고 싶은데. 오 좀 비싼 이어폰 쓰나 보네? 아니. 그 너 방송 이제 잘 안 하니까 그 아니, 난... 미러리스 카메라랑 이제 나한테. 주는 거 어떻냐? 아 오빠 식대로 벌써 왔어 밥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저기 어. 하자. 야 16분 만에 배달이 온다고? 진짜? 실화냐? 노래 듣고 갈래.
어, 지리네. 그래, 그냥 이걸로 들을게. 그래.